안녕하세요. 리사박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제 IM 스타 카드 뽑기를 만들었는데요. 지금부터 소개하게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뽑기를 만들어 봤어요. 자, 먼저 뽑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쪽을 보시면 동전 투입금 100원 한 개가 나와요. 이쪽은 동전 투입금인데요. 500원 한개 나오면 5개가 나온대요. 여기는 학생증 넣는 곳이에요. 동생이랑 같이 만들었거든요. 이제 카드가 나오는 곳이에요. 이거는 카드를 돌리는 거. 아, 예, 카드 뽑기 사용 방법. 자, 옆에는 이렇게 1,000원 10개, 10,000원인가 1씩 100씩 10,000원을 넣으면 10개 나오고요. 1,000원을 넣으면 3개가 나와요. 먼저 지폐 투입구고요. 여기는 뒤에는 이런 거고요. 네, 원래 여기를 만들었는데 막았어요. 여기서 이렇게 새로운 뽑기가 나타났답니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카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이 가짜 1,000원으로 이제 돈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10비트 있고 하면 1,000원 3개 굽네요. 이렇게 집어넣으면 나오겠죠? 여기 이제 돌 1,000원짜리 2개 나온다고 했으니까 이쪽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나왔죠? 우와, 어디서 스커트가 나왔어요? 되게 예쁘죠? 네, 뒤에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두 장만 더 꼽으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쪽으로 하서 다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쉬운 거 나왔어요. 옐로우 스타 재킷으로 나왔네요. 뒤에 뒷면은 이런 게 있어요. 네, 지금까지 이런 게 나왔어요. 자, 이제 마지막 한 번. 들어왔네요. 잠깐만요. 으쌰. 드디어 나왔다. 이게 뭐지? 노 라임이 거예요. 핑크 스타 재킷으로 나왔네요. 네, 지금까지 이렇게 세 장을 모두 다 꼽았어요. 이거랑 레어 카드가 이렇게 나왔네요. 네,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어요. 일단 넣고. 세 가지가 나왔어요. 먼저 이거 아까 보여줬듯이 이런 게 나왔고 이런 게 나왔어요. 자, 이번에 더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놓고 여기다 놨습니다. 이제 몇개더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새로 만들어 우리은행 1,000원으로 또 다시 세 장을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폐 투입구에서 1,000원은 3개를 꼽을 수가 있네요. 자, 이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나왔네요. 션빛 원피스라고 나 이게 좀 화면 흐릿하게 나오네요.
tamaño.네, 이런 게 있네요. 900짜리요. 네, 지표지를 살펴보면 이런 게 있네요. 자, 지금까지 이렇게 꼽았어요. 자, 이제 두번 남았다요. 이게 몇 초 걸려야 돼요? 나왔다. 띠띠. 저기 있다. 베이비도 나왔어요. 트라이스타 원피스가 나왔어요. 스타 원피스. 우와, 에이미, 반가워요. 자, 이제 이쪽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예쁘죠? 반짝반짝. 지금까지 이렇게 모았어. 이제 마지막 한 번을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번 더. 귀엽다. 오, 부르고. 네, 레이디 티처 스커트가 나왔네요. 어필 포인트 300. 자, 지표지 살펴보면 이런 게 있어요. 레이디 아이스타 선생님 의상의 그런 건가 봐요. 네, 지금까지 이렇게 봤고요. 네, 또한 번, 더한번더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걸 갖고 왔어요. 500원 어린이은행에 있으니까 장난감으로 동전 2 있고 500원 한개 남은 한개그 다섯 개로 다시 바꿨어요. 다섯 개가 너무 정말 비싸네요. 500원 이렇게 쌀 줄이야. 네, 이제 한번 넣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쪽을 돌려보겠습니다. 나왔어요. 아, 제발 에어카드라. 이거 동생이 섞은 거라. 우와, 마린카드 나왔어요. 우와, 이거 동생이 갖고 싶었는데. 근데 제가 이걸 지금 동생이 섞어놓은 거라 제게 진짜는 아니에요. 네오 진짜 준다고 했어. 이거 네오 지크 프리트 재킷 어필 포인트 350이네요. 이거 왕자님 옷이라고 뭐라고 하던데요. 이런 건가 봐요. 이제 여기서부터 소개를 했고요. 자, 이번에는 한국 4개 더 꼽아야겠죠?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돌리고 나면. 한 개가 떠가. 뭐죠? 네. 한번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오! 보라꽃. 퍼플 스타 재킷. 어필 포인트 350이네요. 디퓨즈로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더 뽑아야겠죠? 지금 세개 꼽아야 돼요. 나왔다. 뭐죠? 오! 특이해. 우와. 마린 거네, 이번엔 다. 블랙 퓨치 에나멜 쇼트 팬츠 450. 네, 이런 게 있어요. 자, 지금 세개 꼽았죠? 이제 두 개만 더 꼽아야 되네요. 자. 치마 세트. 오질성 펌프스 또 백주 그거 타타타탱이 부르는 아까 이거 세트인데 세트예요. 자, 이제 마지막 한 개를 더 뽑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좀더 좋은 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전 여기서는 치마가 한 개밖에 안 나왔잖아요. 저는 꼭 치마가 걸면 좋겠네요. 아니면 아니 그냥 이건 운이니까요. 작업도 하겠습니다.
맞다. I am the music god 할 때, 이걸 볼 때, 이제, 핑크 비에서 이런 스커트를 줬어요. 옆에 포인트 250. 자, 뒤는, 이거는 직접 가서 보는 거니까, 어렵게 구했죠.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지금 이거인 거 같고, 네, 지금까지는 카드를 뽑아봤어요. 마지막 한번 더. 1000원짜리 해서 3개만 더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갑자기 없어서 이번엔 그냥 2개만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개가 하려면 100원을 2개 넣었어요. 그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루 스타트 게 많이 있게 나왔어요. 오. 표지는 이런 거. 네, 이렇게 꺾고요. 자, 마지막 한 개. 한 개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이스타 재킷. 우와, 체리끈 나왔네요. 450이네요. 우와. 근데 예쁘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뽑기를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오늘은 뽑기를 해봤는데요. 제가 만든 아인슈타인 카드 뽑기 소재를 만들어봤어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그리고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을 올리겠습니다.